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블입니다. 화려한 컬러와 다양한 작동법, 물에 강한 방수 기능과 금속 특유의 방염 기능까지 욕실, 주방, 사무실 등에서 샤프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안민 블라인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저렴한 블라인드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허니콤과 더불어 어떠한 창문에도 설치가 가능할 만큼 다양한 조작법과 형태가 나왔는데요. 어떤 제품이 우리 집 또는 사무실에서 적합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알루미늄 대표적으로 크게 저가형과 고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가형의 대표주자, 아주 옛날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알루미늄 블라인드가 퍼지는 데 큰 기여를 한 코드락 방식입니다. 구축 아파트 빨래 건조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요. 줄과 힐딩봉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이 치렁치렁한 탓에 아이들 목걸림 사고에 취약한 만큼 이제 점점 퇴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패스하겠습니다. 저가형 두 번째 제품이 바로 일반 블라인드처럼 움직이는 원코드 방식입니다. 줄을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우드 블라인드처럼 각도 조절이 되는 꽤 괜찮은 방식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 조작기가 볼체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살짝 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제외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현재 상당히 많이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저가형 마지막 제품인 세미타공입니다. 이것은 앞에 제품처럼 조작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알루미늄 슬랫 자체가 절반 정도 타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시선은 약간은 차단하고 싶지만 너무 차단하면 답답한 경우 사무실, 주방, 그리고 앞쪽이 보일 염려가 없는 발코니 등에 설치가 많이 되는 제품이고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풀타공이 밤에는 안쪽이 너무 잘 보이므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제품입니다. 막혀있는 알루미늄은 답답하고 그렇다고 너무 다 뚫려있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세미타공을 선택하시면 프라이버시와 개방감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급형 제품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많이 크지 않은데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알루미늄 슬랫입니다. 빛에 따라 은은히 반사되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히 슬랫에 새겨져 있는 헤어라인으로 인해서 잔잔한 물결 무늬 같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평판으로 되어 있는 저가형 제품과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1.5배 정도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하이엔드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고급형 알루미늄 블라인드의 슬랫은 풀타공 제품입니다. 아주 촘촘하게 타공된 슬랫으로 인해서 닫아도 햇빛 차단은 되면서 밖은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개방감을 자랑하고요. 밤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동강거리가 먼 주택의 욕실이나 사무실 등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이런 경우 잘 없으니까요. 이 풀타공은 시원한 개방감만큼 약간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첫 번째 조금 높은 가격이고 두 번째는 이 실이 통과하는 타공된 부위가 살짝살짝 걸려서 틸팅 기능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타공된 것 중에 날카로운 곳이 하필 실에 걸리면 그 슬랫만 잘 작동을 안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물론 다시 틸팅을 하면 금방 원상 복귀는 됩니다.
어떠신가요? 알미늄 블라인드 저가형과 고급형 상당히 다양한 작동법과 슬랫 종류가 있죠? 저가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고가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제품별 특징을 알아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집 또는 사무실 등에 더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허니콤과 알미늄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창문 구조에도 다 맞출 수 있게끔 조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슬랫 종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알미늄 블라인드를 더 자세히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전 다음번에 더욱 새로운 제품, 다양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